더 못 참겠어 끝없는 싸움을 더 계속해야 하나 우린 멍든 가슴에 또 못 받고 스튜디오 녹화 들어가기 전에 가고 네. 느낌 하나만 말씀해주시고 네.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따라오세요. 들어가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 네, 그 음악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예정이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또 남은현 씨를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야! 노래 감상 중이에요. 아. 너만 괜찮다면 진착해볼까요? 아 좋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가장 핫한 K-POP 스타를 마스터해라 아이돌 마스터! 마스터! 저 오늘 예. 저와 함께할 분은 말이죠 두 번째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남자 네. 가을 남자 네. 명품 보컬리스트 명품까지는 아니고요 명품이에요 보세 네, 명품이죠 명품 보세 아니야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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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더 남은현입니다 아 그렇죠 명품입니다 명품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예 군더더기 없어 얼마 전에 1위 네 아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남은현 씨 축하합니다. 쇼 초이스 남현씨 소감 들어볼게요. 저희한테는 오늘 약간 예. 가왕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들어올 때 약간 빛이 날 정도로. 후광이 있나요 저한테? 네? 저한테 후광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 연예인분들의 후광이 있잖아요. 그럼요. 처음에 저는 봤을 때 역광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 후광이 들어요. 후광이. 후광이. 자 우현씨. 예. 옆에 계신 두 분 궁금하시죠? 아 누구세요? 네. 이 두 분은 말이죠. 우현 씨의 네. 팬이십니다. 팬! 중국에서 오셨어요. 해외 팬이에요. 두 분 다 이렇게 미인이셔가지고 네. 저는 연기자분들 섭외도 좋나? 진짜 연기자 두 분 해가지고 오늘 네. 같이 뭐 상황극 같은 거 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때요? 오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어때요, 영희 씨? 네, 빛이 빛이 있네요. 아니, 빛이 내는 거지. 빛이 있네요. 잠깐만요. 네. 뭔가 냄새 나는데. 어떤 냄새요? 그 한국말 약간 잘 못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네. 몰카 느낌 살짝 나기도 하네.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고. 빛이 있네. 어디 연기자 쪽에서 보시나요? MTM. 아, 학원 쪽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우현 씨 노래 알아요, 혹시? 네, 신곡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한번, 그럼 여기서 한번 한 소절만. 한때 우리도 많이 사랑했잖아, 좋아했잖아.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만 괜찮다면 너만 괜찮다면 답가 한번 들려주세요 답가 한때 우리도 많이 사랑했잖아 좋아했잖아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만 괜찮다면 아, 야 가운데서 뻘쭘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너만
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117개국 팬분들도 우연 씨를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예. 아, 자, 117개국.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와. 117개국. 그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나가고 있죠. 됐다, 됐어. 됐죠? 이 정도 괜찮아요? 글로벌 스타 됐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 공항에서 누가 전화했어요, 저한테. 왜요? 사진 보내주면서 나오고 있다고, 싱가포르. 그 얘기 듣고 싱가포르 갔어요. 됐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7개국 우리 전 세계 팬 여러분께 예. 우연 씨가 글로벌 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간간이 네, 외국어로 섞어가면서 예, 앨범 예.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앨범이 그 앨범인가요? 예, 바로 이 앨범. 제가 계세요. 약간 아. 명품처럼 제가. 아. 음악 좀 잠깐만. 네. 미스 코리아. 아, 이거 또 준비해야 돼, 되기도. 저 맨손을 만지면 또 지문이 묻어요. 그럼요! 지문이 묻어요. 이야. 이 앨범. 스님, 이거 맞으신가요? 이야, 한정판 맞네요. 맞습니까? 왜냐면 제 네. 사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자, 음악 아웃해 주고요. 자, 준비, 시작!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앨범은 이제 제 두 번째 이막을 알리는 세컨드 라이트라는 앨범명을 담고 있는 바로 저의 소중한 앨범입니다. 너만 괜찮다면이라는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7곡이 담겨있는 아주 꽉꽉 채워진 앨범입니다. 네, 제 외국어는 언제 나오나요? 네. Hi everyone.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예. 자,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니하오. 짜이첸. 일본, 일본, 일본 편이야, 이렇게. 콩카이노. 아, 시마이. 콩카이노. 아, 시마이. 아, 시마이. 네. 아니, 혼자 지금 솔로 활동 너무 잘 돼서 네. 인피니트 공연을 안 한 거 아니세요? 아니, 아니죠, 아니죠. 해야죠, 해야죠. 할 거예요? 아, 그럼요. 진짜 할 거죠? 그럼요.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음악 나오면 바로 나오나요? 아, 바로 나오죠. 진짜요? 내 거죠, 바로 나오죠. 뭐 들어? 자, 인피니티의 월드 투어는 예. 네, 조금만 기다려! 야, 어우, 잘하시네요. 한결 같으세요. 그럼요. 그 비결은 뭐예요, 도대체? 그냥 태생부터 인성이죠. 그냥 태생부터 인성이죠. 내 인성은 조인성이다. 그런데 우현 씨는 볼 때마다 한결같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주에 뮤직뱅크 대기실 방문했을 때도 버선벌로 나와서 문을 열고 아 그럼요 네 반겨주시고 형님이시니까 야. 저 동생이었으면은 네. 어이구야 어이구야 형한테 몇시 자, 전 세계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현 씨. 예. 가야죠. 어디로? 세계로 가야죠. 세계로. 월드투어 해야죠. 해야죠. 네. 해야... 혹시 어디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까운 나라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유럽, 북미. 이렇게 돌고 오는 거죠. 전 세계를.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때 저 불러주세요. 아유. 진짜로요. 진짜? 네. 마일리지 있어요? 참 또라이예요. 참 또라이예요. 자,
우현 씨가 예. 2010년도 인피니트 데뷔해서 수많은 히트곡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현 씨가 예. 애정하는 플레이리스트를 꾸어오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우현이의 애플. 자, 데뷔 이후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네. 내꺼 하자, 네가 날 알잖아. 랩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랩을 한다고요? 처진격 박힌 눈길 끝내 처진격 박힌 눈길 끝내 품에서 죽길 바래. 잘린 맘이 흘린 눈물 삼키는 건 마지막이 들린 너라도 감추는 나 감추는 나. 우와! 우와! 네. 그리고 저희 친형 결혼식 때 이걸 축가로 제가 불렀어요. 내꺼 하자! 아, 이거 축가가 돼요, 이게? 네. 이번에는 이 노래를 활동할 때 나의 비주얼은 정말 폭발적이었다. 저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때. 그때 당시에 또 젊었고 인기도 되게 많았고. 맞아요. 제가 그때 우현 씨를 봤는데 어깨가 이만했어요. 그때 어깨 이만해서 네. 갈 때 이루 다녔죠. 맞아요. 이루 공주를 보이고. 진짜로. 네. 이런데 문 나가기 힘들었어요. 이런데 문 나가기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예. 그만해. 자, 다음은요. 활동 중 안무가 가장 어려웠던 노래. 어려웠던 어려웠다. 비키니. 예. 정갈춤이죠. 어, 이거, 이거. 일어나는 거. 예. 지금도 돼요? 어, 다 멤버들도 다 돼요. 네. 근데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 안 맞아요. 올라오는 시간이 안 맞아요. 아, 지금 혹시 혼자야 돼요? 아, 혼자 되죠. 아, 돼요? 예. 됩니까? 아, 그럼. 근데 무리하면 안 돼. 네. 정말 무리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어, 자. 무리 안 하는 선에서 할게요. 아, 무리 안 하는 선에서. 네. 아. 간다. 우와. 자. 요! 자. 요! 자, 이번에는요. 네. 순발력, 뭐 기억력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아이돌 역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 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치. 전 능력치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인 보컬도 맡고 있고 그래서 얼굴도 좀 귀엽지 않게 생겼고 저희가 또 옷도 귀엽게 잘 입고 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돌 역이 대가 우현 씨의 하트 장인 검증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구사할 수 있는 하트가 몇 가지 있죠?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가 있었고,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기둘기와 함께. 우와! 기둘기와 함께. 우와! 야! 또 있어. 요거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거 있었죠. 이거 많이 했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하트 만들어서 던지는 거. 아! 한번 던져주면 바꿔 한번 해봐요. 짜영 네. 양과 우리 영양. 계셨어요? 네. 계셨어요. 네. 하트를 주거니 갖고 있니? 뭐, 자, 하나, 둘, 셋. 너를 사랑해. 와. 그럼 여기서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초. 예. 10초 안에 과연 몇 개의 하트를 날릴 수 있는지. 예. 자, 10초. 자, 같은 하트는 안 돼요. 자, 네. 준비 시작. 너를 사랑해. 사랑해. 마주 보는 너에게 매일 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장이 검증됐고요. 혹시 우리 셀프 카메라 있나요? 이번에는 우리 팬 여러분에게 더 따끈따끈한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일명 네. 남친 짤. 아. 짤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네. 저 혼자 대답하고 저 혼자 얘기해야 돼요? 준비 시작! 자, 아침에 일어난 그녀에게 굿모닝 인사를 자. 자기야, 잘 잤어? 자기야, 잘 잤어? 안 일어났으면 빨리 일어나서 아침밥도 챙겨 먹고 그리고 일, 학교 혹은 운동 일, 학교 혹은 운동 다치지 말고 아빠 남자친구 말고 아빠인데 이거? 다치지 말고 알겠지?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속 시간을 늦었어요. 자 화 몹시다 했어요 여자친구가. 예. 자 스탠바이 큐! 아이고 어쩌지? 5분이나 늦어버렸네 내가. 미안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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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오늘 아이돌 마스터 처음 출연이신데? 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뭔가 컨텐츠가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더욱더 승승장구해서 100회 특집, 200회 특집, 300회 특집까지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